최근에 이제 어느 시민단체인지 이상한 단체에서 차종 변경 가지고 뭐 의혹이 있다 하고, 야, 이거 사법적 대응을 해버릴까. 어떻게 그런 말이 입에서 나오는지. 모노레일로 할 수가 없는 게, 모노레일은 무슨 형식 승인이 안 돼요. 시다지에서 형식 승인을 받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걸 고시 변경이다? 시다지를 위해서 고시 변경해 준 만큼 대한민국 국토부가 그렇게 바보입니까? 매년 유지관리비가 이 노예계약이야. 부르는 대로 해줘야 돼. 독점 체제가 되다 보니까 자기들이 유지관리비를 부르는 대로 해줘야 돼. 그게 노예계약이지. 국내 기업의 AGT 방식으로 하면 그런 식으로 계약 못해요. 그런 식으로 갑질하면 자기들 영업 못하게? 그런 식으로 계약을 떡 다 맺어놨는데 그걸 갖다가 노예계약을 또 하라? 그런 멍청한 사람들이 어디 있어? 그런 사람들이 무슨 시민단체야? 친일단체이지.